하우스 투어. 집을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헐, 완전 빚 좋은 개살구다. 기억하는가? 2006년부터 2년 동안 집값 엄청나게 뛰었다. 은행 대출받아 너도 나도 집장만 했다. 그런데 뚜둥, 현재 하우스 투어가 150만 명에 이른다. 집값은 폭락하고 거래도 뚝 끊겼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거래량은 20% 넘게 급감했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 전국인 지금 민심 잡기 나선 대선주자들. 주거 안정이 모든 국민의 꿈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셨다. 부동산계의 어드바이저 고종환 아리 멤버스 대표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을 만나보자. 예, 그 앞으로 캐도란마에서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동산 솔루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솔루션 해결입니다. 한국말로 이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성폭행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문제. 정치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 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원 실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로 최악인지 네. 아까 뭐 잠깐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부터 네. 진단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이제 빈사상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면에서도 지금 6년 만에 그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난 2007년 고점 대비해서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67개월째, 그러니까 5년 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강남이 67개월째 네, 하락하고 있고 깜짝 놀랄 네, 얘기네요. 강북을 포함하면 이제 5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북도 56개월째. 네.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5년 넘게 이렇게 매우 장기간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도 7년 때 주택 거래량이 최고치를 했는데 네. 반토막이 딱 났습니다. 아, 2분의 1. 예, 네,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정말 거래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도 물론이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남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68평형이 과거에 이게 한 33억 거래됐던 것들이 지금 18억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가격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도 네. 40% 거래는 네. 뚝 50%. 네, 용인이나 이 파주 같은 데 대형 아파트는 45% 하락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지금 거래는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또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우스 투어가 157만 가구에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10%. 야. 그다음에 수도권의 약 17%가 하우스 투어로 지금 전락. 그래서 네. 앞으로 더 떨어집니까?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가 적어도 연말경쯤에는 좀 바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연말에 바닥. 보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말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네, 저는 내년부터는 예, 규제 완화의 그 효과만 가시화만 된다면 그리고 네. 유로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단서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주택 경기도 좀 조심스럽지만 만만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들. 네,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이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이게 네. 관건인가요? 자, 우리 실장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그런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뭐 절망감만 있다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힘들어지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시장의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손꼽아 볼 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점이 사실은 앞으로 시장 전망도 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투자회사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더욱더 뭐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여러 심리적인 어떤 위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이제 검토한 바에서도 네. 향후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별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우리가 하락세로 이제 보고 있고 내년 부분에서도 희망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그런 희망 자체가 자칫하면은 지금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또 문제점을 잉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는 조금 금물이다. 부정적이다. 네. 예. 제가 잠깐 좀 덧붙이면요. 네. 뭐 물론 이제 두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실물 대내외적인 요인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네. 어둡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지표의 움직임도 감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서울도 보면 52% 이렇게 올랐고 네. 수도권 56, 전국적으로는 62%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 62% 올랐다는 얘기죠. 아니, 전세가 비율이 62%.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아, 그 얼마? 그러니까 1억짜리 같으면 전세 가격이 이제 그 6,200만 원이라는 아, 그게 되게 비싼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몰라서. 경험을 보면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면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전세금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집을 살리는 자가주택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온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이 우리 지금 위기의 진원지였던 무엇보다도 미국이 최근 들어서 주택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바닥에서 보면 2.5% 좀 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 경기도 이제 사이클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1년부터 2006년 대상승한 이후에 2007년부터 지금 5년 넘게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좀 경기적인 사이클을 보면 네.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시장을 부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저도 사실은 하우스 푸어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 생각하고. 네. 저도 대출을 엄청 해서 집을 하나 처음으로 한번 장만했다. 지금 완전히 지금 하우스 푸어가 돼버렸는데요. 자, 팔아야, 더 싸게, 지금보다 훨씬 그 싼 가격이라도, 헐값이라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증시에서는 손절매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네. 더 이상의 어떤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손절매라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주택시장에서 사실은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건 저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일부 이제 하우스포어적인 경험을 예,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개인의 어떤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원리금 상환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나 혹은 정부 쪽에서도 지금 방법론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결정 자체를 지금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 늦추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참고 시간을 한번 여유를 좀 두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러니까 쪽으로 생각을 집 팔지 절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손절매 팔지 말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두 가지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바닥세라는 이야기도 있고 팽팽하게 그 입장이 나누어집니다만 그런 하에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심각화될 것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 현재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난 이번 주에도 지금 논의가 되었었고 네. 다음 주에도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빠르면은 하나의 또 결실된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점을 한 번이나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아, 좀 결정을 하더라도 아, 그래야 됩니까? 네. 지금 아니 빨리 급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네, 망할 수 있잖아요. 이 가계 부채에 그렇죠. 덫에 걸려 가지고요. 가계 부채가 네. 그 부동산 가격보다 넘어가면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매우 위험하죠. 네. 그런데 이제 박앵커님 지금 질문에 저는 답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하우스푸어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 그리고 지금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 요즘 질문을 가장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게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딱 같은 상황입니다. 네, 집까지는 가난맹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이게 무척 네. 고민인데요. 네. 저의 답변은 뭐 이렇습니다. 저는 손절매 아까 이제 두 실장님께서 손절매 로스컷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기에는 타이밍상으로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우리가 주식도 보면 손절매라는 게 필요하죠. 손절매도 전략인데 근데 보통 5%에서 10% 떨어질 때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강남의 재건축이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3, 40% 떨어진 곳이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손절매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과거 2006년 7년을 생각합니다. 지금 하우스 푸어가 된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자체도 문제지만 네. 시기가 잘못됐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집값이 오른 지 5년 됐거든요. 네. 우리 박 부장님께서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값이 그렇죠. 내리니까 하우스포가 된 것인데 네, 하우스포가 이때 예를 들면 5년 동안 이렇게 장기 상승 후에 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잘못했듯이 지금 5년 정도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파는 것은 똑같은 바보 짓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죠. 몇 초만 지금 첨언을 네. 드리면은 네. 파시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전화기를 놓고 제사를 지내듯이 기다리더라도 지금 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팔리지도 않죠. 팔려고 하더라도 과연 시세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기준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세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놓는 쪽에 있어서나 사는 쪽에 살려고 하는 쪽에 있어서나 누구도 적정한 우리가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가격에 대한 실체와 수준 정도를 가늠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아주 좀 재미난 현상이 현장에서 뭐라고 네. 얘기하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선 이게 무너져버리는 상태예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만 더 떨어지면 매수하겠다고 그래요. 아 그런.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제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게 과욕이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집값이 올랐던 고점에 이르렀던 2006, 2007년 때에는 매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10%만 더 올려주면 내가 팔게. 팔겠다. 지금 똑같은 사실은 상황만 반대됐을 뿐이지. 이제 그런데 저는 양쪽 다 과욕이라고 보거든요. 네. 탐욕이라고. 그런데 이 과욕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집에 없는 사람들 네. 지금 사는 게 좋겠네요. 지금 막 40%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 딱 적정기래요. 네, 저는 매수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주택 가격, 주택 경기도 상승세로 턴을 하고 나면 사실은 바닥에서 꽤 몇천만 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지금처럼 매수자 중심 시장이니까 이제 내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도 상당히.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사라는 게 아니라 네. 저가 급매물이나 경공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매수에 적극적으로 한번 시세보다 네. 20% 저렴한 물건들은 관심을 가져봐라. 가져도 네. 좋지 않을까 네. 보고. 자, 이제 좀 정책 얘기 좀 할게요. 네.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대외적인 부분도 네. 그러나 대내적으로도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 자, 일단은,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 일단 문제점부터 얘기할게요. 뭐가 잘못됐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정부 혹은 정책 당국이 주택시장의 가격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언제입니까? 가격의 기입. 그것은 물론 이제 과거 정부로부터 여러 정부로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상황이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이럴 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굉장히 눈여겨볼 정도로 됐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시절에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MB 정부 들어와서는 그때의 반작용으로 해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틀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은 있었지만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신뢰감을 상실시키면서 주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격 조절 기능 혹은 시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의 대외적인 영향이 맞물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틀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과도한 관습이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 잘못이 더 큽니까?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MB 정부의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책임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니까. 우리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시각은 좀 비슷한데요. 네. 한마디로 지난 참여정부 때는 공과가 있습니다. 아까 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저는 경기 침체의 원인을 실물 경기라든지 가계 부채 증가, 아까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의외로 지금 MB 정부 들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네. 그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DTI 이런 규제 이런 초강력 규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가장 시장 침체의 주된 주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난 창문 정부 때는 초강도 규제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글로벌 부동산 급등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때는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2007년부터 MB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부동산 하락기였거든요. 네. 또 급락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불구하고 규제를 유지한 것은 저는 MB정부의 책임도 더 크다.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신뢰하고 네.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주택시장의 어떤 가격 변화나 어떤 여러 가지 폭등이나 폭락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주택시장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저금리 기조에다가 대출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정책 제도 부분은 어떻게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시장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에서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결코 우리 판단해서 빼놓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요. 사실은 MB정부에 들어서 국민들이 시장들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기 살리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셨죠. 네. 많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잘 해결할 것이고 정책도 잘할 것이고 살릴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네. 정반대 상황이 되어서 네. 요즘 실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 하셨잖아요. 그때 정책을 좀 준비 예, 잘 하셨어야 예, 되는 거 초기에는 뭐 저도 관여했습니다만 네. 중간에 잘렸습니다. 아 중간에 잘렸습니다. 자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참여정부는 오히려 공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 급등기에 오히려 참여정부는 초강력 규제를 제때 썼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률로만 보면 우리가 46%, 그때 미국이 한 100%, 영국이나 이런 데는 200%고 지금 문제가 되는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5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난 참여정부 때는 초강력 규제를 써서 집값이 거품을 크게 하지 않은 공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연착륙을 해야 될 이 이명박 정 MB 정부는 오히려 그 규제를 함으로 해서 더 침체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하고 연착륙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부분도 이 있는 거죠. 이 초강력 규제가 지금 DTI. DTI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은 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요 세 개만 없어지면 됩니까? 완전히? 이제 다 거의 다 풀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이제 폐지하겠다 그래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아직 해제가 안 된 거죠? 네, 박근혜 이제 후보님은 이제 하겠다고 공약만 한 상황이고 입법이 통과가 안 된 것이죠. 문재인 아주, 후보는 하겠다고 합니까? 문제 야당은 좀 반대하고 있는 반대합니까?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건설회사 봐주기다, 또 부자 감세다, 네. 이런 논리,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이게 하나도 안 풀린 거네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풀리지 않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DTI도 일부만 풀린 건 없네 하나도. 그러니까 네.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신문 기고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CG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읽기가 힘들 것 같네요. 저렇게 그죠? 예. 네. 하시죠, 그냥. 예. 그래서 그 저도 이 기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물려서 국회가 이러한 어떤 자기들의 자신들의 책임을 갖다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는 다 보면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가톨릭 쪽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메아쿨파, 제 자기 탓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법안을 내놓고 정부안을 내놓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서로 간의 정략적인 어떤 그러한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로 정리되지 못한 것 이 부분이 참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참 가슴 아프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닌가. DTI라는 말은 사실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네.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해서 한국 감정원인가 감정해서 80%든 90%든 예상해가지고 빌려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자체 관리를 했죠. 리스크 관리를. 은행들이. 네. 이거를 이렇게 정부가 꼭 간여해서 몇 퍼센트 빌려줘야 되냐, 뭐. 이건 왜냐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LTV는 있는데요. 네. 이제
담보가치 인정 비율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건 있죠. 있는데 DTI 같은 그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도입한 것은 세계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은행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부실 방지를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보니까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20, 30대에 대해서는 미래 소득을 인정해서 네. 그것도 얼마 15%, 안 되더라. 15%.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자산가들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자산 소득을 인정해서 부동산 예. 좀 넓혀주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20, 30대는 돈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산가들은 이미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예. 누가 구매할까요? 예. 그 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 저는 은발의 오줌둥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DTI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아, 저는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예, 뭐 물론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DTI 제도 자체가 지금 금융 수단으로서의 금융 정책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작용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규제를 DTI 규제는 저는 풀어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어야 물론, 된다는 건 없애야 된다는 겁니까? 완화 네, 완화시켜. 이제 완화 뭐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냥 폐지해야 된다. 네, 저는 예. 완전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실소유자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경우는 본인이 원한다면은 네. 은행이 알아서 관리하니까 아, 그렇죠. 은행에 맡겨라. 현재에도 지금 지방에 대해서는 DTI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만입니까? 예, 서울하고 수도권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DTI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거는 뭐 자치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그 자체가 하나의 법령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행정 지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융당국이 DTI 규제를 풀어놓고도 현재 시장에서 과열의 조짐이 있거나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면 즉시로 그 자체를 갖다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DTI를 어떻게 완화 내지는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에 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공리공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DTI 부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측면도 예, 맞고요. 지금은 그냥 확 풀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시장이 얘기죠. 회복이 되어서 그렇죠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저는 뭐 일단 지금 완화 쪽에 네. 예, 무게를 두고 그거 있는. 완화입니까 폐지입니까 이게 좀 다른 완화 지금 완화하지 않습니까? 아, 쉽게 말하면 폐지 자체의 여부를 갖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에. 네. 금융기관에다 그쪽에 신용을 이임하면 되죠. 이임하면 되죠. 그게 제가 그 얘기죠, 뭐. 예. 금융기관에 이임하면 되죠. 네, 저도 지금 주일자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저기 금융기관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했다가 거래량이 지금 아까 제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려하는 대로 다시 집값이 DTI 때문에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네. 그때 가서 다시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급증. 이 문제는 우려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예, 과연 DTI를 이렇게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가계부채가 증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167만 가구의 하우스포의 64%는 집을 팔아서 부채를 갚고자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뭐 바보들만 있습니까? 다 그 정도는 또 알아서 내 소득 안에서 갚을 거 계산 다 하고 그렇죠. 이러고 하지. 무슨 뭐 다 마법 멍충입니까? 네, 그렇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DTI 규제의 허점이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DTI 규제와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 집단 대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있어서 절반 정도의 비중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네. 과대포장된 측면. 자, 이제 네. 저 시간이 다 됐어요. 저 컨티뉴 투비 컨티뉴 할 거예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네. 분석하는 시간. 아, 그렇습니까?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가 계속되는 느낌을 받아야죠. 예. 네, 좀 아쉬운. 좀 아쉽죠. 네, 준비를 많이. 예, 이 준비 그대로 놔두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공 한 번만 하면요, 마지막에 실패 경력은 모두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뀝니다. 혹시 실패하고 계십니까? 네, 이 이야기를 꼭 미담으로. 나중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